네,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장 이관호입니다. 오늘은 박물관 민속학교실 자연으로 민속을 바라보다 제5강 하늘과 땅을 잇는 민속 마을신 이야기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1강 한국민속문화와 자연, 2강 별을 통해 본 민속, 3강 태양의 길을 본 민속, 4강 바다와 민속이라고 하는 아마 4강까지 그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자연으로 민속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온 어떤 정신문화 세계 속에서의 관계 속을 살펴보는 그런 하나의 그 학습 공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이게 뭐 특히 그 변이 바이러스들이 많이 발생되고 이런 하나의 어려운 그 질병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그 홍역이라든지 천연두라든지 또는 뭐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많은 질병들이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어쩌면 코로나19보다도 더 심했던 이런 하나의 질병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런 질병을 대처했을까요? 여러분들 정초에 이 시골 마을에 가면 왼새끼로 금줄을 띄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금줄이라고 하는 것은 왜 띄워놨을까요? 우리가 아이를 탄생했을 때 대문에 금줄을 띄운다든지 이럴 때 금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 역시 우리가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그 방법과 같은 그런 하나의 대처법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5인 이상은 식사를 같이 못 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통 사회에 있어서도 어떤 위험성들이, 전염병이 많은 이런 위험성이 있는 성인들이라든지 또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아주는 그런 하나의 방법들이 금줄이 아니었는가, 어떤 표시로서의 금줄이 아니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하늘과 땅을 잇는 민속, 첫 번째 마을신 이야기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순서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 3강에서 우리 정연학 연구관께서 세시풍속을 아마 환경, 그러니까 24절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민간신앙이라고 하는, 즉, 마을신앙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의례는 반드시 세시풍속이라고 하는 큰틀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시풍속에 대한 정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3강에서는 요 고 내용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거를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 민간신앙 그리고 마을신앙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민간신앙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요. 세 번째에서는 안녕과 풍요를 지켜주는 마을 지킴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마을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서는 신앙 대상물을 통해서 실제 마을신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고,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고, 오늘날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되, 산신당, 선왕당, 당수나무, 장승, 솟대, 돌탑, 선돌, 마지막으로 벽가래떼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2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많은 내용을 하다 보니, 이게 좀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한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기까지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들, 세시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면, 세시라고 하는 것은 매년 뒤풀이되는 어떤 날이나 특정한 때를 말하는 거고요.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지켜내려오는 생활 행위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세시풍속은
신앙과 마을 신앙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좀 옛날 약간 뭐 어찌 보면 촌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시골 그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이런 달력을 하나 놓았습니다. 왜 놓았을까요? 예, 요즘 세련된 달력이 아닌 우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나오는 아주 세련된 그 그림 달력이 아닌 이렇게 좀 아무 사진도 없는 글자만 나와 있는 달력을 왜 놓았을까요? 예, 요이 얘기는 음력과 양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이 수업을 듣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은 역법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만, 지난 시간에 우리 정연아 경관께서 이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태음력, 태양력 또는 태음,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세시풍속에 대한 또는 민간신에 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시풍속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정의를 내려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일정한 시기가 돌아오면 관습적으로 뒤풀이되는 특수한 생활 행위, 즉 주기 전승의 의례적인 행위라고 그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런 세시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개인적인 행사가 아닌 집단적인 공동 관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는 이관호가 혼자 매년 1월 1일 날 집에서 방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세시풍속으로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행정동이라든지 리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만, 우리 전통 사회에서의 사회적인 기초는 마을이거든요. 근데 마을도 뭐 만약에 무슨 리, 중계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 마을로서 우임마을, 아랫마을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우임마을에서 이루어지는 20가구, 30가구 정도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그런 마을에서 매년 똑같은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시풍속으로 볼수 있는 것들이죠. 왜? 공동 관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세시풍속은 시계성을 반드시 강조하죠. 즉, 봄, 여름, 가을, 겨울, 삼강에서 말했던 24절기라고 하는 태양력을 기본으로 만들었던 입춘에서부터 대안에 이르는 이런 24절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반드시 거기에 가면다는 거죠. 이 얘기는 바로 순환형 시간관을 기본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은 연중행사, 세시, 세사, 월령, 시령이라고 하는데요. 특징을 보면 절일, 즉 명절로서 연간 생활 과정에 리듬을 주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소위 어떤 휴식적인 기능, 오락적인 기능, 또 생활의 에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시너지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능을 보면 역법의, 즉 달력의 기능을 하고요. 이 세시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기능을 하고요. 휴식적인 기능을 하고 사회적인 기능을 하고 오락적인 기능을 하고 예술적인 기능을 하고 마지막으로 민속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즉, 이런 왜 그러면 이런 세시풍속을, 아니, 민간, 소위 마을신앙을 공부하기 전에 세시풍속을 공부하냐면은, 이런 마을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시풍속이라고 하는 큰틀 속에서 절일, 즉, 절기에 따라서 그 어떤 마디를 만들어주는, 그러면서 새로움을 창조해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좀 전에 보셨다시피, 세시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기능, 휴식적인 기능, 달력, 역법 기능, 사회적인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세시풍속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구체적인 사례들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세시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를 잠깐 살펴보면, 한국의 세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생산력이 달라질 때마다, 즉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은 산업 사회로 첨단 사회로 갑니다만은 불과 1970,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경 사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 1차 산업의 이 주류를 이뤘던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생산력이 달라질 때마다 매년 주기적으로 회전 반복되는 농경 의례를 모태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건강한 우리의 어떤 정신 삶의 어떤 새로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을 신앙인 거죠. 즉, 1년을 통해서 생산 노동 과정과 그 중간에 해당하는 휴식적인 과정이 지역 풍토에 맞게 전승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역 풍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당신들이 살아오셨던 그 지역의 어떤 민속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면서 민속 방문에 오셨을 때, 예를 들면 왜 장성에
천하대 장군, 지하대 장군이라고 써야 되는데 왜 거기에 동서남북, 남북 축기 중앙 대장군이라고 썼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잘못됐다고 하시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 문화의 다양성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세시봉속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가 시작되고 파종하고 제초하고 수확하고 저장하는 이런 생산활동의 계절적인 변화를 나타내죠. 자, 우리가 지금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까지 쉽니다만 예전 한 뭐 한 20,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일요일만 쉬었잖아요. 자, 일요일을 공휴일로 쉬어야 된다라고는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생겼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2021년 전에 우리는 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건 생겼죠. 근데 이런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이에 두는 것은 1896년 1월 1일 양력으로 이 시점을, 즉 건양이라고 하는 고종 황제 때 이때부터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은 아까 제가 달력에서 보였다시피 지금도 음력에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음력이 익숙해지시는데 우리가 실제 양력이 익숙한 것은 불과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전통 사회에서 하루 매일같이 일만 해야 되는데 쉬는 날은 언제일까요? 아, 이제 장마철인데요. 장마철이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마을에 잔치가 있다든지 초상이 난다든지 이럴 때만이 쉬는 날이죠. 그러면 우리 일만 계속할 때는 우리 인류는 우리 사람들은 힘들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농사가 시작되고 파종되고 김매기를 하고 이런 절기에 따라서 우리 조상들은 24절기 또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우리는 휴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세시풍속의 의미인 거고요. 특히 마을 사람들끼리는 때에 따라서 살다 보면은 물고싸움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갈등 구조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우리 마을이 평안하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는 특정 어느 날인가는 하나의 그 마음이 모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사람들끼리 싸움을 하다가도 정초가 되면 또는 10월 초가 되면은 이 마을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화합을 하게 되는 거죠.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시풍속의 목적은 풍요, 재초보, 무병, 건강을 의미하고요. 속성은 주기성과 생존성과 신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농경 의례를 모태로 하고 있고요. 생산 노동과 휴식적 과정이 지역 풍토에 맞게 전승되고 있고요. 생산 활동의 계절적인 변화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시풍속이라고 하는 큰 정의와 큰 특징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민간 신앙, 특히 마을 신앙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훨씬 이 마을 신앙에 대한 공부가 익숙하겠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신이라고 하는데요. 자,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미자는 혼미할 미자예요. 신은 귀신 신자죠. 혼미한 귀신이죠. 자, 우리나라의 귀신들은 신들은 소위 미친 신이라는 의미죠. 우리나라 신들은 미쳤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본의 신도라든지 민간신앙적인 요소들은 국교화시켰잖아요. 자,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미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했죠. 물론 뭐 그 기독교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도 그랬지만. 자, 그럼 진짜 우리 신들은 미신일까요? 아,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어떤 민간 신앙이 되든 세시풍속이 되든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자연과 이 삶 속에서 축적되어진 경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것을 통계학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것, 그 관상을 보는 것, 통계학이죠. 물론 거기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신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근거 없는 얘기가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의 사람의 유형을 분류한 것들이고 이 자연 어떤 천문을 통해서 이 자연의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통계학적으로 본 거죠. 제갈공명이 그 화공법을 써서 저 전쟁에서 이 승리였잖아요. 자, 왜 그랬을까요? 제갈공명은 천문을 볼 줄 알았던 사람인 거죠. 아, 겨울에 이 시기가 되면은 북서풍이 부는데 동남풍이 분다. 이걸 알았던 거죠. 우리나라의 겨울도 겨울이 되면은 북서풍이 불죠. 그런데 가끔 이 동남풍이 부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우리 조상들은 알았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민속에 있어서는 저는 그것을 경험과학 또는 실천과학이라고 그러는데 경험과학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통계학인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생제를 지내고 이런 것들을 미신의 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마 종종 그것들을 과학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의미들을 할 겁니다. 봄철에 나무에
입히는 것을 보아 풍요를 점쳤다. 이것은 물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미리 옛 우리 조상들은 물을 미리 대놓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봄철에 뭐가 부족해요? 물이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외였습니다만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민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서 전승되는 신앙으로 자연의 기초에서 성립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오지를 가다, 세계를 가다,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것을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도시 쪽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것을 보면은 항상 그 지역의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항상 담아내죠. EBS가 됐든 KBS가 됐든 여러 가지 그런 그 방송에서 보면. 자, 그랬을 때에 거기에서 보면은 항상 그 원주민들의 신앙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원주민들의 신앙은 우리나라의 민간 신앙과 같이 항상 자연을 기초로 한다는 겁니다. 돌, 바위, 바위, 나무, 뭐 이런 신들 또는 하늘, 별 이런 걸 모시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교와 민간 신앙과의 외형적인 차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교조와 교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교조가 있죠, 교리가 있죠. 민간 신앙은 그게 없죠, 교조가 없죠. 누구도 없는 거죠. 그냥 하느님이죠 또는 천신이죠. 포교와 홍보 측면에서 볼때 종교는 조직적인 포교 및 전도 활동을 전개하죠. 근데 민간신앙은 마을이나 촌락이나 도시 등의 지역 사이에서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많은 서민들 사이에서 발생 전파된다는 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이든 전국적이지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결집수단 측면에서 보면은 전도자에 의해서 조직된 신도 교단을 결성한다고 한다면 종교가 민간신앙이라고는 지역 사회 내에 통합된 공동체죠. 여기서 굉장히 아까 그 여기 어떤 세시풍속의 목적에서 보셨다시피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왜 현대 사회에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왜 우리가 전통사회의 민간신앙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저기 또는 세시풍속을 알아야 되느냐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문화는 축적되기 때문에 축적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거죠. 결집 범위 측면에서 본다면 종교는 초시간적, 초공간적이라고 한다면 민간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지역에 국한되고 지방색이 아주 풍부하다는 겁니다. 지방색이 풍부하다는 것은 문화의 다양성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표준화라고는 예를 들면 국어 표준화, 뭐 표준화 해가지고 표준화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 표준화 정책이 결코 우리 이 미래 사회에 있어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복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코 저는 올바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언어의 다양성은 바로 문화의 다양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민간 신앙의 개념과 특징을 좀더 살펴보면 신앙 형태별로 분류를 해보면 크게 집단 신앙과 개인 신앙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집단신앙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체 신앙을 말하는 거죠. 산신제라든지 장승제라든지 거래제라든지 굿 같은 걸 말합니다. 개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서 모시는 신들을 말합니다. 성주, 터주, 조왕, 뭐 측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굿을 또 넣어놨습니다. 굿은 개인 굿이 있고 마을 굿. 옛날에는 국가는 국가 굿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초기까지 보더라도. 네. 우리가 삼국시대 때 고려시대 때는 특히 나라 굿이 컸죠. 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집단적인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공동체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지주가 됩니다. 아까 제가 물고 싸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웃 간의 봄에 이제 논을, 소위 그 촌수합에 대한 다량이 논에 물을 심어야 되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가 우리 집안에 그 목숨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막, 아무리 친한 심지어는 형제 자매지간이라도 싸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런 그 마을제를 지낼 때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마을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산신이나 장승신한테 그 예를 쳐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서로 갈등구조에 마음을 하나 합쳐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 신앙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새롭게 이 마을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집단의 종교, 정치, 지도자로서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 마을에서 제관은 그 마을의 리더가 되는 거죠. 집단 이익과 공동체 생활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을의 공동이익은 내 개인의 이익이 되는 겁니다. 특히 제관을 선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공동의 안녕과 이익을 갈구하는 것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잠시 후에 이제 마을 신앙의 특징에서 제가 도표로 그려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제후한 선출 과정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민족의, 우리 민족의 종교적인 습성은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당신은 약간 뭐, 무장기가 있어? 때에 따라서는, 뭐, 이, 그, 저긴, 그, 좀, 신기가 좀 높어?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죠. 이게 이제 우리 어떤 해방 이후에, 구한말 이후에 우리 교육의 문제였던 거죠. 이 얘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영적인 세계가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공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농론을 만드시고 과학자이시면서 모든 것을 했지만 거기에, 그 어디에도 공식이나 때에 따라서는 그 근거, 저기 도면만 있을 뿐인 거지. 없죠. 예. 그거를 지금 무슨, 그거는 선대로부터 그 대대로 내려오는 경험 속에서 자손에게 물려주는 하나의 지식의 전달인 거죠. 지금도 그래서 뭐 음식 어떤 비법들을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동양 문화의 특징인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래 종교를 굉장히 잘 수용합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그 기독교 관련된 신흥 종교들이 수백 개잖아요. 예, 가끔 이제 좀 무리한 그런 그 이단이라고 하는 종교들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이게 바로 신들림의 문화라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어떠한 외래 종교가 들어오더라도 토착신앙과 조화롭게 습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기초로 하는 민간신앙이라고 하는 이 기본틀 속에서 도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고 불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는데 심지어는 지금 무당들이 누구를 모십니까? 예수신을 모시죠. 몸주신을 모시죠.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기 강의할 때 우리 무당 무속 세계에서 무속신앙에서 예수님 신을 모신다 그러면은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못 오고 하냐고. 실제 우리나라의 그 이 신의 특징,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뭐 그거를 나쁘고 좋고 떠나서 이런 신들림의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인도가 신들을 많은 신들을 모신다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인도보다 더 많은 신들을 모시죠.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마을에서 하나의 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을에서 두 개, 세 개, 다섯 개, 열 개까지 많은 신들을 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외래 종교들이 들어오면 토착신앙과 조화롭게 스팍하면서 이 땅에 어울리는 새로운 신흥 종교를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는 19세기에 굉장히 많은 신흥 종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천도교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 종교학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신들림의 문화 또는 종교박물관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민간신앙의 특징은 이렇게 다신교적인 신앙체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형태로 스팟현상을 이루면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오랫동안 지속되고 전승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신앙의 종류를 보면 가신신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주, 터주, 조왕, 업, 측신, 문간신, 우물신, 삼신, 조령 등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개인신앙에 대한 강의도 사실은 하나 필요합니다만 그건 나중에 아마 우리 그 박물관에서 기획을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제가 파란 색깔로 해놓은 마을신앙입니다. 지연 중심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산신당, 선왕당, 장승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속신앙과 독경신앙 이런 것들이 이 민간신앙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민간신앙은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간단하게 보면 자연물 숭배신앙이 있고요. 자연물 산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암석, 강, 바다. 동물로서는 구렁이, 이게 업신이죠. 네, 그 다음에 호랑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왕이죠. 산신이죠. 말, 소, 돼지 이런 것들. 조류로서는 오리, 기러기, 까치, 까마귀. 이게 이제 소떼신앙과 연관되는 것들이죠. 영웅신앙으로서는 왕이나 장군, 예를 들면 태조 이성계, 사도세자, 단종, 치영장군, 인경업장군, 남이장군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이죠. 그런데 특징적으로 인물신들은 세종대왕은 인물신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이라든지 이 세상을 억울하게 간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인물신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영웅신앙입니다. 영웅신앙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저 임경업 장군 같은 경우는 조기신, 서해 조기신으로서 대표적인 거죠. 치영 장군 같은 경우는 무속 세계에서도 굉장히 큰 신으로서 모셔지죠. 예, 장군신이죠. 작두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이죠. 풍수 신앙이 있고요. 예조, 전복, 금기, 부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특징 속에서 이제 오늘 주요 본 강의인 안녕과 풍요를 지켜주는 마을 지킴이라고 하는 제가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왜 그런 마을 지킴이라는 이야기, 안녕과 풍요를 넣느냐면요. 여기에서 마을 신앙의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 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1980년대 학생 우리가 학생 운동 여기 민주화 운동이 이루어졌을 때 공동체라는 이런 여기 그 여기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아직도 뭐 공동체가 있습니다만 우리 다양 이제 공동체로서 대표적인 것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두레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그 우리 젊은 친구들의 소위 MZ 세대의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핸드폰이라고 그래요. 핸드폰을 통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우리 전통사회에 있어서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공동체죠. 왜 우리가 두레라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에서 대표적인 상징으로 떠오르냐면은 그게 김배기 두레와 같은 두레가 난다라고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마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내려본다고 한다면 마을 전체 및 개인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을 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을 전체 및 개인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을 신앙은 마을 전체와 관계 있는 그러한 제의 장소에서 누구에게? 마을 신에게. 마을 신은 어떤 신인지 몰라요. 예, 굉장히 다양합니다. 마을 신에게 어떻게? 그냥 생각날 때마다 뭐 1월 달에도 지내고 2월 달에도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똑같이 정기적으로 올려지는 마을 공동 제의를 말합니다. 개인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지내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을에서, 아, 요즘에는 마을제라고 하는데, 소위 동제를 지낸다고 하는데, 스님이나 마을에 있는 무당이나 아니면은 그냥 이장 혼자 가서 지내던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제를 지낼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생기복도를 봐서 재관을 선정하는데 어렵다 보니까 그냥 마을에 절이나 스님이나 무당들에게 의뢰해서 맡기는데 그것도 역시 어떤 목적이 있어요? 마을 모든 사람들의 거기에 그 공력이 담겨 있는 거죠. 각출을 한다든지, 예, 그래서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어떤 안녕과 어떤 저 자산, 여기 먹,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내는 것이 아니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동제, 마을제, 집단신앙을 통칭하고요. 신앙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신당, 장승, 솥대, 돌탑, 선돌, 선앙당, 당수나무, 미륵, 벽가래떼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요 정도의 그 대표적인 것들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요새 사실 벽가래떼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생소할 텐데요. 사실 그 1960,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1990년대에 그 전라남도 진도를 중심으로 한 해남 지역까지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다 사라지고요. 지금은 충청남도 내포 지역, 서산, 당진, 저기 태안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런 하나의 독특한 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마을 신앙의 종교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신을 기초로 해서 도교적인 요소, 유교적인 요소, 불교적인 요소, 특히 요즘에는 기독교적인 요소까지를 간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마을 신앙은 우리 사이의 기초 단위인 마을을 단위로 펼쳐지는 종교의 의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중화 사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중화 사상이란 무엇일까요?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게 중화 사상이에요. 그 중화 사상은 지금도 현대 중국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그 해서 그 지금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모든 측면에서 지금 그 중국에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중국이라는 땅덩어리 얼마나 넣었습니까?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마을의 이게 이 사이 이게 세계의 중심이 우리 마을이에요. 이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중국이라고는 큰 땅덩어리가 중심이지만 우리는 자기가 사는 마을이에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제주도처럼 천가구가 되는 한 마을이, 천가구가 한 마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일반적인 마을로서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을을 구성할 때 보통 4, 50가구 이런 중의 마을인데요. 이런 정도 또는 소마을 2, 30가구의 이런 마을이 우리 사이에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 중심이 된다고 하거든. 우리 마을은 이 세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코스미터리 중심 축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은 모든 것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사회를 기초하는 마을을 단위로 펼쳐지는데요. 이런 데에는 대동의 한마음이 담겨진 공동체 생활을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성과 석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좀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어르신들이 지금도 문주방에 아이들이 서 있으면, 문주방에 서 있으면 안 돼. 폭나가. 저기, 재수 없어. 이런 말씀을 하죠. 왜 우리가 문주방에 서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싫어하셨을까요? 바로 엘리아드의 성과 속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외국 학자의, 인류학자의 이런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 마을 입구라고 하는 이 하나의 경계라고 하는 이, 즉, 성과 속을 경계해주는 이 의미를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마을 입구라고 하는 것은 마을 안과 밖을 경계해주는 문지방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차단고리 또는 연결고리를 하죠. 즉, 외부와의 차단도 해주고 또는 연결을 시켜주는 하나의 경계인 거죠. 옛날에 여러분들 이런 특히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제 좀저제 나이 때 되면은요. 제가 이제 올해 60인데요. 제 나이 때된 고등학교 다닐 때막 야간 자습을 하고 집을 갈때한 10시쯤 넘어서 되게 10시까지 야간 자습하고 한 4km, 5km, 6km 자전거 타고 또는 걸어서 가잖아요. 근데 집이 없어요. 근데 막 뒤에서 막그이 뒷머리에서 뭐가 쫓아와요. 막 귀신 쫓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근데 딱 선앙당 고개를 넘어서 우리 마을 입구에 들어오면은 아휴 안심이 돼요.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을로 들어왔을 때 우리 지형을 잘 안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향토예비군이 있었잖아요. 우리 예비군. 김일성이가 예비군을 무지하게 무서웠다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중학생을 무지하게 무서운다고 하는데요. 왜 향토예비군을 무서워했을까요? 향토예비군이라고는 우리 그 지형의 지리를 무지하게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리를 아무리 독도법을 통해서 인민군들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향토예비군들은 골목길을 알았던 거예요. 소위 자연 지형을 이용한 전술 전략을 잘쓸수 있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들은 이런 것들인 거죠. 즉, 마을 안쪽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공간으로 본 겁니다. 아무리 풍수에 대한, 다음이 아마 풍수에 대한 강의인 것 같은데요. 예. 아마 풍수에 대한 정성윤 소관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 풍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실 텐데, 굉장히 성스러운 공간이죠. 마을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공간이죠. 뭐와 비유할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간다든지, 성당을 간다든지, 절에 갔을 때, 교회 안, 성당 안, 절, 여기, 대웅전 안과 밖을 비유하면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즉, 세계에 대한 인식은 성과 속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인류는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즉, 마을이란 사회적 기초 단위를 중심으로 세계관이 형성되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엘리아드의 성과 속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얘기이기도 해요. 아, 마을 경계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을 신앙 대상물을, 즉, 하당신인 장승, 솟대 등 거리신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을 신앙에서는 크게 마을 뒷산은 최고의 신인 산신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저기 우리가 뭐죠? 제우스 신과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마을 입구에는 선앙당, 장승, 솟대, 돌탑, 손들, 당수나무 등이 있어서 마을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잡기 잡신들을 막아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즉, 마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질서와 조화의 규칙적인 세계로 인식을 했던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축복과 보호를 받는 신성한 지역이고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을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위험한 지역이며 비인간적이고 카오스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을 신앙의 이중 구조를 보면은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지금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상당신과 하당신이 있고요. 이게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제가 좀 만들어낸 건데요. 즉, 경계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은 치성을 들임으로써 상당과 하당으로서 치성을 들임으로써 신들은 보답을 하게 되고요. 예. 근데 마을 경계로서 부정을 막아주고요. 이런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의 마을 신앙의 이중 구조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요.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신령과 재관과 마을 사람과의 관계성을 본친다면 일반적인 마을 사람들은 신과의 제가 점점점 점선으로 표시하는 것은요. 직접 교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간접적인 걸 통해서 신에게 축원을 드리죠. 근데 모든 그것들은 제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소위 말하는 그 마을 사람들이 점점점 직접 간접적으로 가기 때문에 누구와 연결을 해요? 마을 사람 중에 재관이라고 하는 대표를 뽑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기성 종교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신부님이고 목사님이고 스님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 일교한 신앙 속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누구나 다 목사님이 될수 있고, 저기, 뭐죠? 신부님이 될수 있고, 스님이 될수 있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선출을 해야 돼요. 금기와 재계. 즉, 생기복덕을 보아서, 일진을 보아서 이 사람이 운이 좋은지, 그 다음에 집안에 초상이 났는지, 아니면은 돼지가 새끼를 낳는지, 소가 새끼를 낳는지, 아니면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는지, 이런 부정이 있는지를 보아서 재관을 선출하게 되죠. 그러면 이 재관은 신과 직선적으로, 이 삼각형에서 직선적으로, 예, 교류를 해서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게 하나의 구조죠. 그럼 전체적인 제의 과정, 의뢰 과정을 통해서 마을 신앙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면은, 크게 보면 준비 과정과 본 과정, 즉 제의 과정과 종결 과정, 뒤풀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무속에서도 똑같아요. 즉, 준비 과정에서는 동민들이 어떤 기원을 하죠. 풍년과 건강과 이런 것을 기원을 하게 되죠. 대동회의를 통해서, 마을 회의를 통해서 재관을 선출하고,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곡식 같은 거 돈을 걷는 걸 건립이라고 그래요. 객출한다고도 하고요. 건립한다고도 하는데, 풍물을 치면서 이렇게 걷는 걸 말아요. 그 다음에 오타 나는데, 금기, 완대, 관해요. 예, 금기와, 즉, 부정을 제거하고 재물을 준비함으로써 이제 재관은 이제는 속에서 성스러운 사람으로 되는 거죠. 즉, 신과 교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성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재물을 진설하고 신령을 초청하고 치성을 드리고, 그러면서 다시 신령을 그 원 위치로 돌려보내고 작비잡신을 우유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민간 신앙의 특징은요, 모든 종교에서는 작비잡신을 배제해요, 싫어해요, 부정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신의 개념은 작비잡신도 같이 풀어줘요. 쉽게 말해서 내가 모시는 신만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나쁜 신들, 우리를 해하는 신들도 위로를 해줘서 아좀 도와주어라 이렇게 위로 달래는 거예요. 그런데 뒤풀이 속에서는 음복과 대동의를 통해서 각종 놀이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바로 세시봉속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요즘에 무형문화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예, 뭐 예를 들면은 풍물을 치고 논다든지, 아니면 뭐 탈춤을 춘다든지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써 신은 정성을 들이면은 우리 인간에게 보답을 좋게 하고, 부정을 했으면은 벌을 내려주는 거죠. 이게 징벌이죠. 이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재관은 어떻게 선출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하늘 천과 지로 보는데, 두 가지를 보는데요. 하늘의 뜻은 생기 복덕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태어난 그 시와 연시 월을 가지고서 월 시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예. 이것은 이제 생기 복덕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뜻은 뭐냐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재관은 후부자가 되는 것이고요. 수련 과정 금기와 재계를 통해서 재관 사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재의가 이루어지고 신령으로서의 교류를 하게 돼서 평안과 풍요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그림은, 사진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황도리에 있는 건데요. 지금도 이 마을에서는 직접 황소를 잡아서 제를 지냅니다. 크게 제의 구조는 마을 사람들이 먼저 사짝 지내고요. 1987년도인가부터 그 지금 고인이 되신 그 황해도 그 만신이셨던 국가문화재였던 그 김금화 선생님이 그 팀들이 들어가서 저기 선굿을 하는데요. 원래 충청도는 안짓굿을 주로 했던 지역이죠. 여기서는 지금도 정월 초에 이 황도 분기풍어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분기라고 하는 것은 황해도의 문화입니다. 예, 연평도에 조기잡이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이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재밌는 지역이 여기 황도뿐만 아니라 수룡동, 여기다 지금 사진에 보겠으면 수룡동, 홍성 수룡동 같은 경우도 저 분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황해도 문화입니다. 충청도 문화가 아닙니다. 예, 문화의 접목현상이라는 거죠. 풍어제라는 말은 사실은 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고요. 풍어를 기원한다는 명칭은 없고요. 당제 또는 당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 특히 해안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자, 여기가 이게 이제 태안 황도 분기풍어제의 당집입니다. 산신도가 바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산신이 앞에 있고 뒤에 할아버지가 있죠. 이 일반적인 형태의 산신도입니다. 자, 이게 이제 분기입니다. 지금 뒤에 오색 깃발은 그게 백기고요. 그 앞에 있는 이렇게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게 바로 분기입니다. 예, 이게 깃발 이제 황해도 문화인 것이고요. 자, 요것은 지금 아주 예전에 찍은 사진이라, 지금 그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하나 있죠?
이 아주머니는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완전한 무당도 아니고 그냥 보살 할머니입니다. 마을에 사시는 보살 할머니입니다. 지금 마을 사람들이 제관을 선출해가지고 이 보살 할머니와 함께 여기서 먼저 제의를 지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도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금화 선생님의 제자인데 연세가 많으셨던 분인데요. 이와 같이 그 선구술하면서 3일 동안 구술하게 됩니다. 여기는 수령동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충남 홍성군 서보면 판교리 수령동 당제인데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1975년도에 마을 사람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백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로 올라왔죠? 이것은 당산입니다. 수령동이라고 해서 물수자에다가 용용자를 쓰는 거죠. 용과 관련된 그런 그 신앙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용신을 모셔지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자, 이거 1980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마을 사람이 찍은 겁니다. 당시에. 거기에 김관은 선생님이라고 황교대 도시는 분인데 지금 그 20, 아마 8년생, 27년생 정도 되시는데 지금도 정정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민속범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지금 백기가 어마어마하죠. 자, 이 마을 신앙을 끝난 다음에는 대선왕을 고사를 지내죠.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지금, 아주머니들이 재물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당지를 지내는 가는 겁니다. 마을회관에서 재물 준비한 다음에 그 옆에는 수용고지라고 하는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산신제에 있어서는 여자분들은 사실은 여기 제의에 참여하는 게 금기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닷가 쪽으로 이어질 때는 조금 그 금기 상황이 달라져서 이 마을 아주머니들도 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대신에 재관의 주 재관들은 남자 중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백설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어떤 고깔을 쓴그 저기 북을 치고 있는 어떤 아저씨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백설기가 다섯 개 있다는 거 하는 것은 그다음에 그 앞에 과일도 다섯 개가 있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섯 신을 모신다는 겁니다. 이 수정동에서는 한 신만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다섯 신을 모십니다. 지금 뒤에 있는 앉아 계신 분은 황도 분기풍어제가 선구서로는 그 무당들이 와서 구슬한다고 한다면 충청도의 가장 대표적인 여기 무속소양에서의 안진구슬하는 경쟁입니다. 즉 충청도는 경쟁이라고 그러는데 경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안진치 구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바로 근데 여기서 이분은 이 사람이 매년 오는 건 아니에요. 계속 다른 분들이 오시게 되는데 지금 소지를 올리는 모습이고요. 지금 사살막이라고 그래서 제의가 끝난 다음에 삼거리에서 파떡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사방에다가 이렇게 액을 방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장궁이 제가 사실은 이 조사 지역이 이 내포 지역이라 제가 이쪽 지역 사진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왜냐면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 사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1987년도 정도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둘, 넷, 다섯 개의 떡이 있죠. 뱃속이가 있죠. 다섯 신을 모시는 겁니다. 지금 위에 보이시는 사진이 옛날 사진이라 제가 사진 못 찍어서 그런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 산신도가 옛날 산신도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이 새로 만든 산신도입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걸또 보시지 마시고, 이게 같은 여기 그 은하면 장궁리 장촌 마을인데요. 충문을 한번 보세요. 충문에 보시면 유세차 이모 해가지고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원래 한자로 쓰였던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글 그대로 번역이 되다 보니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릅니다. 이게 마을 신앙의 변화 모습입니다. 왜냐면 옛날 분들은 다 이게 한자로 썼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한자로 써야만이 의미를 알수 있는데 한글로 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읽는 경우도 있죠. 저희 민속방문에서는 제가 장승제라든지 이런 지낼 때 번역을 해서도 하고 원문도 그대로 읽기도 합니다. 소지를 올리는 겁니다. 밤새 소지를 올립니다. 이 마을을 나가서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고깔을 쓰고서 무당처럼 고깔을 쓰고서 재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고깔을 쓰고서 밤새 올리는데 소지를 올릴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재관의 소지부터 올린다든지 마을의 어른을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집안에서도 세대주부터 모든 집 여기를 올려주는. 그래서 이 한지를 올려가지고 올렸는데 이 소지 종이를 접는 방법은 항상 왼쪽으로 접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금줄을 만들 때도 일반적으로 새끼를 꿀 때는 오른 새끼일 겁니다.
그런데 왼새끼를 꺼야 됩니다. 왼새끼를 꺼는데 거기에다가 금줄에다가 그 끄트머리, 지끄트머리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의미는 거기에 귀신이 걸려서 들어오는 그물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는 거죠. 즉, 왼새끼를 건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신성을 한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마을의 표시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차리산재인데요. 제가 올해 잠깐 그 마을 신앙조사를 좀 한다고 해서 이 마을을 갔는데 안타깝게 3년 전에 이 제의가 중단됐답니다. 앞으로 다시 복원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2000년도에 이 마을에 조사를 갔을 때는 2박 3일 동안 제를 지냈습니다. 제관들이 거기 들어가서 안 내려옵니다. 실제 밥을 짓고 떡을 만들 때도 벼를 가지고 방아를 쪄서 절구로 방아를 쪄서 하더군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요 산신도가 아주 재미죠. 이런 산신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도교적인 요소와 우리 전통적인 민간 신앙이 같이 불교적인 요소가 같이 스팝된 현상입니다. 그 뒤에 보이시는 그 산신은 일반적으로 산신도에 보는 산신하고 좀 다르죠. 호랑이는 아주 귀엽게 만들어졌죠. 예, 이런 것들입니다. 시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이제 차례에서 충문을 제를 지내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좀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본론 강론으로 들어가서 신앙 대상물로 살펴보는 마을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시간 정도 앞으로 남았는데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요. 자, 산신, 제가 마을의 최고신이 정주하는 산신당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 산신은 특히 마을의 풍수상으로 볼 때 암흑신이나 입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머지 하위신들은, 거리신들은 마을 입구에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을의 최고신이기 때문에 산신이 정주하는 곳을 산신당이라고 합니다. 예. 산신당의 의미는 사실은 큰 의미는 어떤 산신 그 자체는 아닙니다. 산신이 거주하는 곳이죠. 그래서 당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문화가 굉장히 가입된 거죠. 원래 전통적으로 볼 때는 산신이 거처하는 산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터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있는 터였던 거죠. 예. 네. 그런데 거기에 집을 짓게 된 것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왜냐면 이 산신제를 지내는 이 시기가 정초 아니면 10월, 음력으로 10월 초입니다. 무지하게 추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관들이 한 데서 제를 지내면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런데 특히 제관들이 거기 가서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얼음물을 깨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저기 발가벗고 목욕제기를 하죠. 그 얼음물을 가지고 진짜 목욕제기를 합니다. 제가 청원군 북일면에 조사 갔을 때 아마 90년대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갔을 때 실제 2박 3일 동안 우리가 거기서 흰죽만 먹으면서 제를 조사를 했을 때 한 70 이상 먹은 할아버지들이 한 밤 12시 되니까 진짜 실온하기도 거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얼음물을 깨더니 목욕제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막 샤워도 시원한 건 아니고요. 머리서부터 물을 튀기시더라고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산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대개는 마을 뒷산에 위치합니다. 대개 어떤 때는 마을 앞산에도 위치를 하는데요. 그것은 풍수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산신당의 전제적인 조건은 울창한 숲속으로 항상 적당한 어둠과 조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신당에서는 평소에는 어떤 누구도 그 누구도 접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을에 가서 이런 산신당 조사를 하실 때는요. 특히 할머니들에게 여쭤보지 마세요. 할머니들은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굉장히 거기 가면 큰일 나는 줄 아십니다. 예.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서 위치를 몰라서 또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님이나 할아버지들한테 아르켜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희들 같은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굉장히 신성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신성함을 해치면 마을이 해롭겠다고 하는 이런 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나무나 돌 하나라도 건드리면 동태가 납니다. 썩은 나뭇가지라도 거기에 있는 나뭇가지는 불쑤시개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마을제를 행할 때 천지의 합일에 의해서 아까 제가 재관수질 얘기했잖아요. 합일에 의해서 선출되어 금기와 재계의 수련 과정을 거친 몇 명의 재관만이 그곳을 출입할 수가 있고 그 출입한 다음에 그 썩은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그 산재단 주변을 정비해서 거기에 재를 지내기 위한 여기 그 불을 놓는 그런 나무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60년대 특히 나무가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럴 때 아무리 나무를 아궁이에 갖다 나무를 뗄나무를 쓰려고 하더라도 이 산신당 근처에서는 절대 금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제가 그 당수나무 쪽에서 좀 그런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산신당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은 마을이라고 하는 소우주 공간에서도 일상적인 세속의 공간과 구별되는 성역으로서의 신성한 곳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꾸 제가 기성 종교를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교회라든지 성당과 그 뭐죠? 그 저기 절구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산신당은 동경 한때는 마을 사람들은 동경하기도 하고 또는 두려워하기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평안과 풍요가 담겨 있는 곳이고요. 특히 질병과 재앙을 폐기해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새 공간으로 현실을 바꿔 나가는 재생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저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왜 하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찾았고 마음의 나쁜 짓을 안 함으로써 우리 자손들에게 앞으로 미래 건강하고 또잘 사는 모습을 전달하는 것처럼 우리 마을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를 여기서 했던 겁니다. 그 산신당의 형태는 자연재당의 형태가 있고요. 고목이나 기암, 당집 형태가 있습니다. 당집 형태는 당집에 재당이 있고 임시 재를 지낼 때마다 천막을 치고 지는 것이 있습니다. 복합 형태가 있습니다. 당집, 나무, 바위 등 복합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신당을 꾸미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나무와 바위와 물입니다. 샘입니다. 여기서 샘은 왜 필요하냐면은 재관들의 목욕 재개를 해야 되고요. 그 제의에서 특히 조라수를 만들어야 되고요. 매라든지 재물을 준비하는 데 사용합니다. 조라수는 무엇이냐면요. 아마 생소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술을 우리 재를 지낼 때 술을 흘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라수는 단수를 말합니다. 즉 감주를 말하는데요. 실제 그 마을 산시장 옆에다가 2, 3일 전에다가 그 감주를 담급니다. 이렇게 조라단지에다가 조라단지에다가 담는 것도 조라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동우물의 신성성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마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공동우물을 이용하게 되고요. 재를 지낼 때. 근데 평상시에 마을 사람들이 이 우물을 쓰더라도 재 기간 동안만큼은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미리감치 물을 떠다 놓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고 황토를 저기 뿌리고 금주를 치고 우물고사를 지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당 속에서는 대개 재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거냐면은 바위 밑에다가 놓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따 좀 보여드리겠지만 충청남도 홍성군 홍보구 지금 충남 저기 도청이 있는 옆인데요. 용봉산이라고 하는 아주 저기 남쪽의 금강산이라고는 산은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산인데요. 그 하산 마을 산신제에서 바로 자연재당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잠시 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집은 한 칸짜리가 있고 두 칸짜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산신 신위를 의패를 모신다든지 산신도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두 칸짜리에서는 하나는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하나는 그뭐 재기를 보관한다든지 때는 휴지처로서 쓰는 겁니다. 산신당에 있는 산의 명칭은 대개 당산 또는 당제산이라고 하고요. 종교적인 상징에 있어서 당산이라고 하는 것은 천산과 같은 겁니다. 하늘 천자죠. 즉 여기서부터 우리가 단군 신화에서도 연기를 드는데요. 산신은 바로 천신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신 신앙이 사실은 여기 고대 단군 신화부터 쭉 이어오다가 조선 시대까지 여기 조선 초기까지 이루어지다가 성리학이 완성이 되면서 사실 천신 신앙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마을에서는 이 천신 신앙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즉이 천신한테 제를 지낼 수 있는 여기 조선 시대는 누구만이에요? 중국의 천자만이 지낼 수 있던 거죠. 우리나라 왕은 못 지냈던 거죠. 그런데 민간에서는 천자를 지냈던 거죠. 이게 지금 태백산맥 중심으로 하는 쭉 이렇게 돼서 지금 천신과 관련된 이런 논문과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즉, 이것은 그 소우주 관념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산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이념적인 주인이고요. 산신당은 바로 산신이 거주하는 신성한 그런 공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자연재당입니다. 여기가 인공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은 앞에 재단입니다. 예, 아주 깔끔하게 깎아놨죠? 여기에는 조그만 바위와 뒤에 있는 산입니다.
남양주시 와붓 월문입니다. 제가 남양주시 역사와 민속이라고 하는 조사를 할 때 제가 이 조사했던 지역 사진인데요. 예.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민간신앙 조사를 해볼 때 초가집으로 된 단신당을 처음 봤습니다. 안타깝게 제가 조사 갔을 때 3년 전에 이곳에 종교시설이 들어왔고 마을제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던 조라 단지가, 소위 조라수를 담는 조라 단지가 있었는데 뚜껑이 약간 여기 훼손됐었거든요. 삼각형으로 조그맣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을 분이 주셔서 제가 갖고 있다가 우리 민속방문회가 기증을 했습니다. 이건 족보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산신당은 아마 사라졌을 겁니다. 어쩌면 1968년도에 전국 우리 민속방문회에서 조사했던 전국 마을재단 조사를 한 사진에 보면 이런 초가집 사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0년대에 조사했던 이런 마을로서는 처음 나타난, 마지막으로 나타난 이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충남 홍성구 홍등면 수랑이인데요. 여기에 지붕만 함석지붕인데 함석지붕만 걷어내고 초가지붕만 올리면 이게 바로 초가지붕, 전통적인 그 초가지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을은 파르테논 신전처럼 아주 붉은 벽돌로 굉장히 크게 좀 만들어 놨는데요. 예, 지금 이것도 천재당이죠. 이 마을에서는 하늘의 제를 지냈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속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마을 신앙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붉은 벽돌로 잘 지어놨죠? 예, 여긴 방출이 오방 마을입니다. 오방신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인물신인데 홍가신이라고 하는 분은 임진왜란 때 저기 부여 서천 쪽에서 일어난 이몽학의 난을 진압한 사람입니다. 이몽학이나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몽학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족입니다. 그래서 그 임진왜란 때 선조 때 거기서부터 쫙 장악을 해가지고 그 홍주성이 서천서부터 천안까지 평택 일부까지를 이게 관리하던 지역인데요. 그 홍주성까지를 돌아왔을 때그 당시에 홍주 목사였던 홍가신과 청란공신들이 이 이몽학의 난을 진압을 합니다. 이 이후로 홍가신이라는 분은 그 공을 인정받아서 1등 공신이 돼서 어디로 오냐면요, 판서로 오게 됩니다. 중앙정부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이듬해 홍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충청남도 홍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 홍주성에서 역병이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 역병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역병이 돌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초토화되면서 이 홍가신의 공덕을 기려서 홍성의 주산인 백월산, 월산이라고도 하고 일월산이라고도 백월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정상에다가 당집을 짓고 홍가신을 모십니다. 산신지위와 다섯신, 청란공신 다섯신을 모십니다. 왜 이게 제가 사진을 두개 놨냐면요. 제 고향이 바로 요 밑에가 제 태어난 곳인데요. 지금 위에 있는 것은 1975년도에 옮겨진 것이고요. 원래는 여기서부터 북쪽을 바라보면은 곳에 초가집으로 있었습니다. 그다 75년도에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그 아래 사진은 한 20여 년 전에 아마 불이 나서 이 당집이, 산신당이 불이 나서 이 아래처럼 변화된 모습을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홍가신 사당에 다섯 쌍의 목상이 있습니다. 즉 중앙에 산신지위가 있고요, 위패가 있고요, 오른쪽에 청란공신 다섯 배 위패가 있고 왼쪽 편에는 이와 같이 목상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 20여 년 전에 불이 났다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 목상이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현재 가보시면 그 아랫부분 조그맣게 있는 이 사진을 보시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태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증에 따라서 지금 홍주성 역사박물관에 가면은 조금 원래의 모습처럼 다시 복원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충청남도 홍성에 가실 때는 홍주성 역사박물관 가시면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그만 면산 산신제라고 해서 특히 그 산신지위라고 하는 이런 형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산신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선왕당입니다. 제가 종교적인 숭배와 의뢰 대상물로서의 선왕당이라는 말을 좀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선왕당 유래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주나라 강태공과 부인 마시설입니다. 두 번째는 처녀 귀신설, 돌무덤설, 뭐 성조본과 소진양 화호량 전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그래도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설입니다. 강태공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나라. 예, 그냥 한량, 어떻게 보면 한량이고, 예, 그냥 공부만 하던 분이죠. 그런데 그 부인 마시가 너무 공부만 하고
뭐잘 먹고 사는 문제 책임 안 지니까 옛날 우리 선비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돈 많은 사람 집으로 도망가서 시집을 간다고 그래요. 근데 가가지고서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강태공은 주나라 왕한테 임금한테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이제 발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부인 마씨가 사는 그 지역에 그 소위 그 원님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 막그그 수레 타고 딱 내려오는데 딱 마씨가 사람들이 딱 환영을 하잖아요. 환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마씨도 있었어요, 부인이. 근데 딱 보니까 자기 전 남편이거든요. 햇볕이 굉장히 많이 내리치던 아마 요즘 저 요즘과 같은 6월 한 소위 말하는 하지 때 같은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강태공이 가니까 부인 마씨가 여보 여보 나야 나야 여보 나좀 도와줘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강태공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이봐라 물을 갖고 나라 해가지고 물을 한 접시 갖고 오는데 그 쬐약볕이 내려오는 그그 저기 바닥에 물을 뿌리면서 여보 그래 고생 많네 이 물을 주워 담으면 원상복귀시키지만 내가 당신과 함께 살지 이랬답니다. 근데 물이 금방 햇빛이 내리면 금방 저기 없어지잖아요. 그때의 부인 마시설은 주변 사람들의 침을 얻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 마시를 위로하기 위해서 선왕당을 만들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아무튼 이 선왕당이라고 하는 것은 독유적인 소가 굉장히 많은 그런 신앙입니다. 위치는 마을과 마을 사이를 잇는 곡의 마을입니다. 우리가 마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전초적인 기지에 있는 신앙 대상물이 선왕당입니다. 그 선왕당을 지난 다음에 마을 입구에 바로 장승, 솟대, 돌탑 등이 있는 겁니다. 형태는 돌무더기 형태, 원추형 또는 그 돌무더기 더하기 신목 또는 현납소 같은 것이 있습니다. 현납소는 천을 걸어놓는 걸 말하는 거죠. 당집 형태는 근데 여기 이것도 이제 그 문화적인 복합 형태가 나타나면서 성황당이라고 하는 산신당과 같은 당집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도교적인 요소와 유교적인 요소가 막 혼합되는 겁니다. 즉 마을 공동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고요. 선왕당 명칭은 중부지방과 평안도 지방 지역에 따라 다 다르게 불러집니다.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양평에 가시면 국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아리. 이 마을이 자체가 돌탑인데요. 이게 선왕당의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 즉, 선왕신앙의 의미는 경계 신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승, 솟대, 돌탑과 같은 역할을 갖추는 거죠. 즉, 마을과 마을, 마을 안과 밖을 경계 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종교적인 숭배와 의뢰 대상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기능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액, 질병, 재해, 호랑이의 피해를 방지합니다. 특히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선왕당은요, 재밌는 것이 장사꾼, 즉 보부상들의 신앙 대상물이 됩니다. 옛날 과거를 보러 가는 유생들의 신앙 대상물이기도 합니다. 시집을 갈 때, 친정에 가신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돌려보내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선왕신앙은 산신이 호랑이를 상징으로 한다면, 선왕신앙은 말을 숭배하는 겁니다. 즉, 말은 뭐를 의미하죠? 거리, 저기, 사람을 나르는, 이런 그 기능을 하죠? 즉, 호랑이 피해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산신은 산왕으로서의 우리를 지켜주기도 합니다만 전통사에서 호랑이 피해는 무지하게 컸습니다. 자, 호랑이의 무기는 뭐죠? 입이죠. 이빨이죠. 말의 무기는 뭐죠? 뒷발이죠. 말을 뒷다리로 호랑이 치면 나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왕당에는 새말 또는 토말이라고 하는 말의 형태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모시는데요. 뒷다리가 하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 호랑이와 싸움을 할때 뒷다리로 호랑이를 빡쳤는데 호랑이가 말의 다리를 물어서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지켰다는 거죠. 이게 호랑이 피해 방지를 하고 선왕신으로서의 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왕신 사자 역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선왕신의 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의 사자 역할을.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운반수단이면서 교통수단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신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길 떠나는 사람의 무사함을 기원하죠. 군대 가는 아들이 군대를 가면서 선왕신에게 기원하고 합니다. 우리 아들 무사하게 그 군대 생활을 잘 하고 오도록 하십시오. 군에 가서 많은 사고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선왕제의 일시는 여기 제의 날짜는 말날입니다. 오날입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해서 오날입니다. 산시는 언제 지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산시는 인날입니다. 호랑이 날 지냅니다. 만약에 호랑이 날이 생기복덕을 봐서 일진을 봐서 안 좋을 때는 토끼날 지냅니다. 묘날. 자축, 인묘, 묘날 지냅니다. 토끼날 지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선왕제는 말날 지냅니다. 이런 의미 갖고 있고요. 그럼 이런 선왕시장과 관련된 의례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선왕당을 갈 때는 왼발을 세 번 구르고 침을 뱉고 돌을 얹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왕당의 돌무더기와 돌탑의 돌무더기는 달라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혼합 편집을 안 했습니다. 일부러. 자,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러면 왼발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성을, 즉 성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왼손, 오른손을 우리나라는 잘 안 쓰잖아요. 그게 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른손은 속의 세계이기 때문에 밥도 먹고 소위 말하는 저기 뭐 화장실 갔을 때 그 이렇게 닦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볼 때 왼손잡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저기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예. 특히 신랑의 초행, 아, 여기서 이제 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즘에 이제 우리가 많은 주변에 보면 특히 뭐 저도 가끔 뵙긴 합니다만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이게 침을 탁탁탁 하는데 이거 함부로 뱉으면 안 됩니다. 침은 영혼이나 우리 본인 자기 스스로의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을 가지고서 모든 뭐죠? 그 뭐 만약에 부모 찾고 할 때도 다 침 가지고 가잖아요. 어디 가서 수술할 때도 침을 가지고 가잖아요. 이 침은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함부로 뱉으시면 안 됩니다. 즉, 그래서 영혼을 바치는 겁니다. 누구에게? 선왕신에게. 그 다음에 신랑의 초행길이나 신부의 신행길과 관련된 일에서 음식물이나 무색 헝겊을 던지거나 매달아 놓는다든지, 헝겊 주머니에 소금을 담아 선왕당에 걸어 놓는다든지, 이게 왜냐면, 저기 방을 하는 거예요. 바가지에 명태머리를 담아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특히 여기서 오색천을 걸어놓는다는 것은 부모님의 집에 가신이 따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신부가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예, 3일 귀향을 하죠. 여기 가죠. 저 신랑집으로 가는데 신랑집에도 가신이 있죠. 성주도 있고 터주도 다 있죠. 그런데 신부집에도 신 있죠. 그런데 어머니가 모시는 이 가신신들이 딸도 어떻게 모는 그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을 따라서 어디 가요? 가는 거예요. 신랑집으로. 그런데 신랑집에 가면은 두 신들이 싸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선왕당에서 이 오세천을 붙이고, 아, 우리 친정신들 이제 가세요. 여기 우리 친정엄마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돌려보내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분포는 만주와 몽골. 여러분들 오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게 바로 돌무더기입니다. 선왕당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분들은 전국 어딜 가더라도 선왕당 돌무더기를 보시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새마을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 때 마을신앙들이 많이 파기되는데 그때 특히 파기된 것이 선왕당입니다. 마을길 넓히기 위해서 무조건 없애버립니다. 제가 선왕당 돌무더기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모습을 보냅니다. 서다시 응화면 부산인데요. 이렇게 나무, 길 옆에 있는 나무에다가 제단을 만들어놓고 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게 제를 지내는 모습이고요. 예, 그냥 제를 지내는 모습 빨리 갑니다. 그런데 이 선왕신앙은 재밌는 것은 지역적으로 볼 때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안동, 영주 이쪽으로 봉화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의 선왕신앙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징은 그쪽에서 나타난 선왕당의 특징은 마을 중앙에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선왕당은 마을 제일 전초기지라 원동마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마을 중앙에 있다는 겁니다. 즉 산신이 마을 뒤에 있다고 한다면 마을 입구에 장승 솥대가 있다고 한다면 이쪽 지역에서 특징은 마을 중앙쯤에 선왕당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선왕당의 모습이 이와 같이 당지병처럼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속학자 돌아가신 김태훈 선생님께서는 마을 신앙을 구조할 때 상당, 중당, 하당으로 구분을 하셨는데요. 중당으로 보신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상당과 하당을 개념으로 보죠. 특수한 사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원도라든지 충청북도, 그 다음에 경상북도 지역을 가실 때 마을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을 보시면 이것은 아, 선왕당이구나 생각합니다. 특히 특징은 이 선왕당은 아주 규모가 적습니다. 사람 한 명, 두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소규모의 크기입니다. 산신당은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크기라고 한다면요. 이게 바로 와마들입니다.
예, 요 사진은 사실은 제가 좀그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만, 혹시 그래서 이것은 이게 새말 또는 토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당수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풍요를 점치는 당수나무, 그 속에 과학의 원리가 들어있다고 그랬고요. 마을신앙 중에서 가장 자연물, 천연적인 자연물을 이용하는 것이 이 당수나무입니다. 즉, 살아있는 생명력을 지닌 그런 신앙 대상물이고요. 신앙 형태는 단독 형태가 나무 혼자 있는 것이 있고, 또는 산신당, 장승, 솟대, 탑, 선악나과의 복합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수나무의 수종은 대개 느티나무나 팽나무, 은행나무, 버드나무, 소나무, 향나무, 참나무 등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죠. 그런데 이런 나무들은 그냥 1, 2년 조그만 나무들이 아니죠.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그 마을을 지켜온 오래된 나무들이죠. 최소한도로 100년, 200년 정도 되는 그런 나무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수나무의 역할은 신앙 대상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풍요를 점치기도 하고요. 재앙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천년, 예를 들면, 저기 뭐죠? 저기 양평의 그 은행나무가, 천년 된 은행나무가 난리를 6.25전쟁 때 울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난리를 예고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풍요를 점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나뭇잎이 피는, 저희, 저기 봄에, 초봄에 나뭇잎이 피는 것을 보아서 풍요를 점칠까요? 잎이 잘 피면은 풍요에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잘안 피면 흉년에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다. 미신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기후는 겨울에 눈이 와서 산에서 얼었다가 봄에 졸졸졸 녹으면서 그 물을 가지고 모내기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봄철에 비가 좀 많이 옵니다만, 즉, 봄 가뭄이 굉장히 심하죠. 우리나라 이양법이 18세기에 전국적으로 보급된 것도 바로 그 이유죠. 이양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에 기술이 들어오는데 전국적으로 하지 못한 것은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전국적으로 저수지 수리조합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양법을 전국적으로 여기 보급이 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김매기 두레라고 하는 것이 놀아나는 겁니다. 김매기 두레 역사는 많지 오래지지 않아요. 200년 정도 놀다가 사라지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그런 공동체 문화로 보이지만, 아무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봄철에 나뭇잎이 잘 핀다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비가 많이 내려서 산에 저장됐던 것들이 수온이 풍부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럴 때는 농사, 여기 모내기 할때 물을 좀덜 걱정해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잎이 많이 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물을 미리 준비, 여기 저장할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는 준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당수나무 잎이 피고 지는 거에 따라, 피는 거에 따라서 풍을 접쳤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우리 조상들은 모내기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농농사라고 하는 것은 물이 필요한 것이고, 물은, 나뭇잎이 피는 것도 역시 물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과학의 원리를 경험 속에서 축적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과학을 저는 옛날에 결핵과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저는 경험과학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당수나무의 기능은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마을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친근감을 갖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수나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신앙 대상물이고요. 생우주적인 리듬, 싹이 나고 잎이 피고 낙엽이 지고 가지가 겨울에 가지가 되고 다시 소생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달과 함께, 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달과 해 같은 것이 그 소멸치 않는 거잖아요. 달과 함께 결코 소멸치 않는 재생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면서 생명의 연속성과 수태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삐죽삐죽 빛나는 것으로서 남성을 상징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남자는 하늘이고 땅은, 여자는 땅이라는 말을 할때좀 요즘에 남녀 차별해서 좀 여기 차별이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음양의 논리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대지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상징하게 되죠. 왜? 출산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에 삐죽삐죽 뛰는 것은 남성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 유감주술인데요. 꼿꼿한 외형은 남군의 기립과 비슷하고 풍년과 번식을 주관하는 신앙 대상으로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제의장소를 표시하는 상징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나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류보다는 높게 이런 거죠. 기독교의 신앙에서 보는 바벨탑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인류의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것도 신이 저기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이 기거하는 장소로서의 즉 천계 하늘로서의 상승을 위한 길목이죠. 오누이와 오누이 호랑이 이야기 오누이 형제 누이에 대한 얘기가처럼 예, 동아지 타고 올라가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죠. 특히 이것은 샤만의 대 퉁수족의 사례와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소위 천천손하강 즉 북방민족과의 관련성을 갖고 있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수나무 관련된 금기상은 당수나무 가지를 꺾지 못하고요. 썩어 떨어진 나뭇가지도 땔감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고 이게 1935년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 주재소에 있는 야마구치 주임 이야기인데요. 요즘에도 이것은 단오 때 이번에도 단오 때 제를 지냈는데요. 이 나무에서 마을 사람들이 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수나무가 있는 데서 야마구치라고 하는 이 순사가 나무를 베려고 합니다. 거기서 바로 벌을 받아서 죽습니다. 진짜 있었던 얘기라고 그래요. 이런 얘기들이 무석이 나타나죠. 예. 진짜 나무에 그 당신의 당수나무에 벌을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의미가 얘기 전해지죠. 당수나무의 신앙적인 기능은 마을의 운명과 관련된 여러 조짐을 나타내고요. 특히 잎이 피는 모양에 따라 풍요를 점치다든지 물대기 판단의 기준이죠. 아까 제가 설명했죠? 예. 자연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미신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기상청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경험 속에서 어떤 자연의 생태 속에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경험 속에서 우리는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아 이게 예조를 했던 거예요. 특히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어지고요. 나무를 해친 자는 반드시 징벌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예, 이런 나무들이 보여지는 거죠. 예, 그냥 뭐 시간 관계상 지금 여기 칠성당은 어디냐면요. 단오제가 강릉 단오제가 이루어지는 그 대관령에 신을 모셔가는 그 곳의 칠성당이죠. 그 모습이에요. 예. 예, 이렇게 이제 당수나무를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다 모든 신앙들이 지금 신앙 대상물로 보는 것 같지만 연결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방위의 수문장 장승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 이거는 동서남북 중앙이라고 하는 방위를 좀 일부러 상징화 시켰는데요. 자, 장승이란 뭐냐? 나무나 돌에 험상궂은 사람 얼굴 모습을 새기거나 그려 마을 입구나 길가에 세운 마을 공동 신앙 대상물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마을 신앙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특히 선교사들이나 일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장승이죠. 왜 그랬을까요? 장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신앙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마을 입구 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근데 이 장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마을 사람들이 빌어요. 그러다 보니 선교사들이 봤을 때는 유일신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는 이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을 신앙에 있어서 장승이 마을 입구를 완전 상징하는 것은 아니에요. 솥대나 돌탑이나 무지하게 많은 신앙들이 나타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히 제가 장승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디가 여기서 무슨 막 귀신 같은 막 흉악한 모습입니까? 무섭게 표현을 하려고는 하지만 거기에서는 우리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산신도에서 보는 호랑이의 모습과 같죠. 예, 무서운 호랑이 아니야. 이빨이 빡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은요. 무서운 호랑이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호랑이 산신도래요. 예, 시대에 떨어진 산신인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마을의 재액초복과 풍농을 기원하고요. 이정표 기능을 하고요. 예, 서울 백리, 수원 20리 이렇게 이정표 역할을 해요. 옆에서 장정표다 길 가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도로 표지판이 잘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그게 도로 표지판이었던 거죠. 경계표의 기능을 합니다. 명칭은 이렇게 다양하게 불려지고요. 특히 일반적인 장승이라고 하지만 법수, 벅수 이것은 전라남도나 경상도 남쪽 지방에서 이루어지고요. 나타나고요. 재료에 따라서는 나무장승과 돌장승으로 나타나고요. 나무장승은 소나무, 밤나무 왜냐? 쉽게 구울 수 있고 깎기가 쉬워서 그래요. 부드럽기 때문에. 예. 돌은 왜 화강암이냐? 쉽게 화강암이 일반적인 우리나라니까. 만듦새는 제작자는 마을 사람들입니다. 전문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조각가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장승 얼굴의 형상을 보면 무사나 장군, 역사, 문수 등 무섭게 표현하려고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는 마음씨 좋은 시골 노인의 속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해요.
지역적으로 얼굴의 잔생 형태가 달라요. 경기나 충청 지역에서는 사모와 족두리를 쓴 신랑 각시의 모습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TV라든지 알고 있는 장생이죠. 좀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전라도나 경상도, 즉 남쪽 지방에서는 퉁방울론에 큰 코를 한 서역사람 모습이에요. 즉 경주 왕릉에서 나오는 그 토용의 얼굴 모습과 비슷한 거죠. 제주 지역에서는 번거지를 쓴 모습이죠. 장승의 위치와 수량을 보면 마을 입구에 남녀 한 쌍으로 반드시 남자 장승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남자 장승, 여자 장승이 있어요. 오방에 각각 세우기도 해요. 아까 말씀하신 동방청제 축기대장군, 서방백제 축기대장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명문도 역시 천하대장군과 지하대장군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 지하여장군 또는 지하대장군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하여장군이라는 것은 나중에 오역인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장승 형태를 남자와 여자로 하다 보니까 지하대장, 여장군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이 맞는 것 같아요. 네. 하늘과 땅의 대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랬으면 천하 남자군이라고 썼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방이 들어갑니다. 동서남북 중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면 동방청제 축기대장군, 서방백제 축기대장군, 저기 남방적재 축기대장군, 북방흑재 축기대장군, 중앙황제 축기대장군이라 그러는 이런 명문이 썼을 겁니다. 이게 바로 오방 개념이고요. 거기에 오방색이 들어가는 겁니다. 동서남북 중앙의 의미가 합니다. 그래서 장승 제자 시기는 1년, 2년, 3년 평생 썩을 때까지 놔두는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1900년대 초로 보였는데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이게 이제 이런 장승 사진이 있는데요. 굉장히 퉁방울 사진에 아주 이 얼굴이 약간 무섭게 표현하려고 했지만 정말 무섭습니까? 약간 우스꽝스럽잖아요. 눈이 찌그러져 여기 약간 여기 끼게 했습니다만 약간 날카롭게 표현하려고 했죠. 예, 그렇지만 아주 재밌게 표현했죠. 이렇게 돼. 조각 안 합니다. 간단하게 하고서 이렇게 먹으로 그려놓죠. 예. 이게 무섭습니까?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방 장군인데, 오방 장생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동서남북 중앙축기 대장군이에요. 왼쪽에서는 천상천하축기 대장군이에요. 우리 민속박물관 이전 시간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충남 청양 정사면 이화리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다섯 개의 장생을 다 세우기 귀찮으니까 하나로 딱 세우고 하늘과 땅의 장생이면 세상 만사가 다 여기 들어있는 거죠. 이런 문화가 우리 문화입니다. 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남쪽으로 가니까 이게 문화재로 지정된 건데요. 중요 민속재로 제 7호인데 지금 얼굴 모습을 보세요.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그냥 문인석 같은 얼굴이죠. 근데 여기다 뭘 넣었어요? 예. 이빨이 삐쭉 나왔죠. 이게 뭐예요? 일본의 온이죠. 시대가 언제예요? 1906년이죠. 광무 10년이죠. 제작 연도가. 이게 이제 일종의 문화의 복합현상이 나타난 거죠. 예. 근데 여기에 이렇게 수염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도라로방과 같이 이런 것들이죠. 예. 이게 사차장생입니다. 사차장생의 특징은 화염문이라든지 이렇게 연꽃문 같은 게 있어요. 예.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보세요. 퉁방울론이죠. 코가 크죠. 예.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배구난 석장승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장승입니다. 퉁방울론이죠. 네. 요거는 이제 미륵, 이게 재미난 것은요. 충청도 내포 지역 가면 돌장승이 안 나타납니다. 미륵기로 나타나는데 미륵이 장승화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서산 그 삼존마엽을 가는 용현 계곡에 있는 바로 입구에 여기 이 부분을 지나치시는데요. 이게 미륵 석장승이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미륵 석장승이라는 명칭은 내포 지역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곳이죠. 예, 이거 광경등 미륵인데요. 예, 나중에 미륵 신앙에서 나타날 텐데, 이것은 실제 사찰에서 광경사라고 하는 절에서 우했던 미륵이죠. 조선 초까지. 그러다가 망하면서 마을로 간 미륵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처럼 마을 신앙화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돌에다가 손돌에다가 천하대장군이라는 명문을 써놓붙이고 이게 장생입니다. 예, 이게 우리 문화입니다. 이게 제주도 거고요. 예, 자 다음으로는. 제가 말이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좀 양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한 30분밖에 안 남아서요. 새와 우주나무가 결합된 마을 지킴이 솥대입니다. 마을 입구를 지키는 항구적인 신간 솥대. 자, 솥대는 무엇일까요? 솥대라고 하는 명칭은 학문적인 용어입니다. 즉 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소사 있는 대, 예, 소도에서 유래됐다고 그러는데요. 즉 나무나 돌로 만든 새를 장대나 돌기둥 위에 앉힌 신앙대상물을 말합니다. 명칭은
소떼, 오리떼, 짐떼 뭐 이렇게 보는데요. 아까 말했던 소떼라고 해서 학술적인 용어고요. 대개 오리, 짐떼, 도떼, 뭐 기럭떼, 화치떼 이렇게 불려집니다. 심지어는 단간지주를 소떼라고도 합니다. 예. 기타 입간민속으로서는 선왕떼, 영동떼, 벽가래떼 등이 있는데 벽가래떼는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 또는 마을적인 일시적 주술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소떼라고 하는 것은 입간민속이죠. 서 있는 대를 세운다는 민속이죠. 항구적인 신간으로서 마을 신앙 대상물이고요. 혼전은 안 씁니다. 항상 장승과 돌탑 등과 같이 안과 밖을 경계해지는 문지방 수문장 역할을 합니다. 이 소떼의 구성 요소는 반드시 장대가 있고요. 긴 장대가 있고 그 위에 새가 올라앉습니다. 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새 종류는 대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올라앉는 것이 오리와 기럭입니다. 남쪽 지방에 갈 때는 때에 따라서는 까마귀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갈매기나 따오개, 까치도 올라갑니다. 제가 따오개, 까치는 본 적이 없고요. 까마귀는 제가 마지막 사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통영에서 까마귀를 올려놓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오리를 왜 그럼 많이 올리느냐? 왜 상징성은 오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철새입니다. 북쪽으로부터 시베리아 쪽으로부터 날아왔다가 겨울을 지내고 날아가는 철새입니다. 그러면서 잠수를 하는 물새이죠. 이런 종교적인 상징성이 있습니다. 즉, 일정한 시간을 오고 가는 주기성이 있죠. 우리 문화는 어디에 뿌리를 둔다고 그러죠? 원래 남방 문화와 북방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만 대개는 북방 문화설이 강하죠. 그게 단군 신화이기도 하고요. 즉, 우리는 북쪽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소위 그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오는 것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오고 가는 즉 북쪽부터 남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주기성을 갖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북쪽 세계라고는 인간 세계가 아닌 신령 세계라고 본 거죠. 즉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신조 이런 것들이죠. 춘추 쪽에서 보면 오리의 주기성을 영혼의 이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죽음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개 부장용품으로서 춘추 쪽이 오리 형토기를 많이 묻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나옵니다만 이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북쪽에서 왔다가 북쪽으로 돌아가는 철새 이건 무슨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농경 문화와 연결시킨다면 우순 풍주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비가 올때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른들은 북쪽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아 비가 오겠는데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이 오리는 잠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의 3층 우주관에서는 이거를 천상 세계, 지상 세계, 지하 세계로 보는데 이걸 삼계라고 그러죠. 즉 오리는 잠수하는 능력이 아마 물속으로 30에서 40cm 정도의 잠수를 한답니다. 이런 잠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하게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베리아 샤먼의 의상을 보면 오리 모습을 한 의상을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상징성은 오리는 다산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낙동강 오리알 떨어진 듯하다라는 이런 그 속담을 많이 하잖아요. 예, 뭐예요? 흔하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닭이 일반적으로 연간 약 22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한다면 오리는요, 약 300에서 360개의 알을 낳는답니다. 즉, 그런데 거기에 무게는 닭보다 거의 훨씬 무겁죠. 거의 두 배로 무겁죠. 이거 뭘 의미하죠? 바로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중근동, 중국 등지에서는 고대부터 오리알을 식용으로 즐겼고요. 여기서 다산성을 여기서 연결을 시키는 것이고요. 이것이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따 사진에도 보이겠습니다만 부안군 부안읍 서회리의 소문한 할아버지 당산 기대석 같은 경우면은 돌담간 밑에다가 이렇게 기대석이 있는데 거기에 알구멍을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알 떨어지는 10여 개의 구멍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알바지 구멍입니다. 정월 대보름날 당산제를 지내는데 거기에다가 쌀을 이렇게 부어놓습니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알 과 연결되는 것이고 오리알과 연결되는 것은 곡물을 연결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대개 바위에 보면 이렇게 알구멍이라 해서 이렇게 구멍을 파는 것은요. 그게 이 음양의 논리에서 그래요. 그게 사람으로 따지면 남성과 여성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근사 같은 게 보면은 여근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고 남근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옛날 고인도 같은 데 보면 성열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은 생산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학자들은 말하죠. 즉 여기서 알이라고 하는 것은 불멸성 알은 다시 태어나서 오리가 되고 병아리가 되잖아요. 잠재력, 생명의 신비, 생식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상정하게 되고요. 특히 남성의 정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곡물의 풍성함을 기원하는 것이고 자신과 가족의 가축의 번성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리를 봤다고 한다면 그럼 오리가 앉아 있는 장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장대는 첫 번째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새를 앉히기 위한 목적이죠. 그런데 그 장대 자체가 하는 신성성을 갖고 있는 거죠. 뭐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우주의 중심축이죠. 즉 아까 당수나무가 저기 땅과 천계로 올라가는 그런 하나의 연결구리처럼 이 장대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믹 트리라는 말을 하죠. 우주 중심으로서의 장대죠. 그렇기 때문에 장대는 통부거나 실타래, 헝겊, 왼새끼, 먹선 등을 해서 종교적인 표식을 하고요. 지상의 온갖 소원을 천상의 신들에게 전하는 매개체,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먹선을 키운다는 것은 뭐죠? 먹선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용 트림을 하는 거거든요. 용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수신은 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보는 여러 가지 신전 사당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죠. 기둥을 베거나 무너뜨려서는 안 되고 기둥 꺾이면 파국을 의미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서양에서도.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 아룬타족의 그 알치파 그의 그 성스러운 기둥 같은 경우도 기둥이 파손되어 무너지면은 모든 종족은 땅바닥에 죽은 듯이 엎드려야 된다고 그러죠. 즉 세계축이 무너져서 성스러운 세계가 교통이 단절됐음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단군신앙 진화를 보더라도 환웅이 태백산정 신단수로 내려오는 이런 얘기가 있죠. 즉 우주 중심축으로서의 장대에 대한 관념은 바로 세계축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북아시아 샤먼의 기본 우주관념인 상계, 중계, 하계의 의미와 연결되는 것이고요.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교통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따라서 우주축인 장대는 초자연적 존재가 지상으로 화강하는 교통로이며 이러한 것들은 신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솥대제를 선정할 때는 오랫동안 신상에 길러온 일정한 의식을 거칩니다. 마을 뒷산에 가서 산신에게 고하하고 손 한 잔에 부어놓고 나무를 비우는 거죠. 장대가 하는 신성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역의 잡기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고 나무의 어떤 불멸성, 재생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죠. 자, 이런 기원은 청동기 시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제가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사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볼 때는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우리 단군 신화와 연결되는 것이고 농경문 청동기와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삼국지 의지 동인자에 보면 사만 소도의 긴 장대에 북과 방울을 매달았다는 것도 역시 이 솥대 신앙과의 연관성을 갖는 것이고요. 이 분포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솥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예. 기능은 마을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재앙을 방지합니다.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농업용수의 기능을 합니다. 솥대의 기능은 오리의 주머니에다가 오재미를 묶어놓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저기 화재를 방지하는 겁니다. 화산 방지를 합니다. 즉 관악산이 화산이잖아요. 그럴 때 그 비법으로서 숭례문을 현판을 세로로 세웠다든지 또는 해탈에 세운 것처럼 우리 마을에서는 화재막이로서 솥대를 세우기도 하죠. 솥대의 구조체계는 북아시아의 문화권에서 우주나무와 물새의 즉 코스믹트리와 물새의 결합 형태로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은 동제로 쓰여지는데 솥대제는 없습니다. 항상 장승제와 연결시켜서 제가 됩니다. 즉 거리자와 연결시켜서 지고요. 정월 또는 10월 초에 되고요. 솥대를 세우는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안녕, 수호, 풍년을 기원하고요. 배터형국, 행주형지세, 안동 하야마을처럼 배터형지세의 돛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세워지는. 과거급제 기념의 형태는 지명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현재 전해지는 것은 없습니다만 옛날에 과거에 급제하고 나면 선산이나 자기 집에다가 솥대를 세웠다는 기록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화자막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형태는 단독 또는 복합 형태로 나타납니다. 솥대 건립 위치는 마을 입구가 되겠고요. 특히 마을 입구에 가장 많이 세워지고요. 때에 따라서는 마을 앞이 허한 곳에 그 숲을 조성하듯이 허한 곳에 화자막이 솥대를 세우기도 합니다. 마을 중앙에 세워진 것들은 행주형 솥대입니다. 돛대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솥대가 세워지는 위치에 따라서 그 솥대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예. 오늘날 솥대 신앙의 전승 형태는 독립적인 신앙 대상으로서의 성격은 희미해지고 있고요. 장승과 함께 모셔진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이제 농경문 청동기인데요. 제가 농경문 청동기로 여기서는 앞에는 여기 따비지라는 모습입니다만 이와 같이 솥대 모습이 나타나죠. 여기서 이 솥대 신앙의 기원론을 찾는 겁니다. 이게 도면인데요. 네. 제가
몇년 전에 전시운영과장 할때 시베리아 에벤키 그 박물관에 가서 저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갔을 때 이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게 오리죠? 그런데 밑에 있는 것은요 뱀이에요. 뱀이에요. 지금 올라간 용추처럼 가지. 우리나라 대개 용으로 나타나죠. 구렁이로 나타나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강릉 진또배기죠. 예. 세 마리의 새가 올리지 않겠죠. 예. 사진을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빠르게 봅니다. 지금 이거 같이 장승과 소떼가 같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대개. 여기도 그렇죠? 예, 여기도 그렇죠? 예. 여기는 한 장대 하나에 세 마리의 오리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새 오리의 형태가 이거 같이 입체적인 오리 형태가 있고 그냥 저기 앞에 저기 아주 단순하게 나타나는 오리 형태가 있습니다. 예, 이런 오리 형태도 있죠. 삼각형 같은 형태도 있죠. 여기는 이제 초월면 무관인데요. 이거 같이 장승과 함께 이렇게 세워집니다. 예, 태초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장승이죠. 예, 아, 소떼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는 오리가 안 날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리를 연구하는 조류학자한테 물어보면요. 아, 그 청동 오리네 딱 말을 한답니다. 예, 이런 형태도 나타나죠. 촛대라는 형태도 나타나죠. 예. 뭐 그냥 여러 가지 사진 형태만 여러분들의 좀 빠르게 좀 보시겠습니다. 예. 이런 형태도 나타나고요. 예. 이렇게도 나타나고요. 이렇게 돌탑 위에 이렇게 같이 솥대를 세우기도 합니다. 예. 진짜 오리가 이렇게 두 마리 오리가 긴 장대에 그 가로장대에 이렇게 올려서기도 하고요. 이것도 당산 돌탑 위에다가 세우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부안군 부안읍 서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돌담간 밑에 그 저 지주석이 있는데 거기에 알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 당산 할머니 소떼죠. 이 당산 할머니 소떼에서는 마을에서 줄다리기를 한 다음에 줄을 당산에다가 감아놓는 이런 역할도 하죠. 예, 이렇게 아주 재밌는 예, 밀양 대항인데요. 예, 이건 소떼가 아주 크지가 않습니다. 요 소떼는 사실 저희 집에도 하나가 있는데 진짜 마을에서 갖다 놓은 집에도 있는데요. 예, 아, 아까 좀 전까지 본 겁니다. 요거, 예.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까마귀입니다. 사실 세메트로 만들어 놓는데요. 별신 장군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까마귀입니다. 남쪽에서는 까마귀가 신주로 불려지죠. 일본 같은 데도. 바로 그런 의미를 문화의 어떤 전파에 관한 문화의 복합적인 현상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돌탑입니다. 돌탑이라고 하는 것은 선왕당의 돌무더기와는 달리 막돌을 이용해서 원뿔대 모양으로 차곡차곡 쌓아놓은 신앙 대상물인데요. 마찬가지로 위치는 마을 입구 또는 마을 중앙 또는 허한 곳. 솥대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배터 형국, 화산, 트인 또는 진해 형국. 진해 형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을 앞에 다리가 있는 걸 말해요. 큰 하천에서 다리가 있을 때 진해 형국이에요. 진해가 옛날에는 진해 때문에 절도도 많이 망하는데요. 이 진해가 사람한테 해를 주잖아요. 진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두꺼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돌탑에는 두꺼비 형상을 올려놓습니다. 예. 이게 사실 3시간 정도 할 강의를 제가 2시간으로 압축하다 보니까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량은 1개 또는 2개고요. 특히 돌탑도 할머니 탑, 할아버지 탑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대개. 네. 형태는 원뿔대 모양이고요. 진짜 보겠습니다. 구조는 기단부가 있고 탑 본체가 있고 탑 윗둘이 있습니다. 이 탑 윗둘에서 바로 할아버지 탑과 할머니 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펑퍼짐하게 올려진 돌이 있으면 그건 할아버지 탑입니다. 즉 여성을 상징합니다. 삐죽은 탑이 있으면 그건 할아버지 탑입니다. 남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후에 따라서는 비보로서 두꺼비라든지 거북이 같은 이런 형상물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돌탑 안에는 내장물로서 숯이라든지 솥을 넣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화재 방지용 탑입니다. 오곡단지나 밥주걱이나 세수령을 묻기도 합니다. 풍년을 기원하는 겁니다. 부적을 넣기도 합니다. 재액초복을 방지하는 돌탑입니다. 돌이나 청동으로 만든 두꺼비 형상을 놨을 때는 풍수귀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진해 형국인 경우에 두꺼비를 올려놓습니다. 명칭은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나 따라서 또는 위치, 규모에 따라서 할아버지 탑, 할머니 탑, 남자 탑, 여자 탑, 내외 탑, 바깥 탑, 안 탑, 큰 탑, 작은 탑으로 불려집니다. 존경의 의미로서 어른, 어르신네, 거리 산신님, 당사님이라고 불려집니다. 지명은 탑거리 당산거리고요. 명칭은 탑재, 탑고사, 당산재라는 명칭으로 지내집니다. 탑을 쌓게 되는 동기는 대개 무당이나 승려, 지관, 풍수가 등의 견유입니다. 이 마을 가다 보니까 아, 이거 앞에 허네요. 탑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직관은 좀더 전문 지식 이용한 그 풍수론에 근거한 거고요. 무당은 저도 다소 막연하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래서 이 돌탑에는 불교적인 요소, 유교적인 요소, 무술적인 요소가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탑의 신앙적인 배경은 돌이 지니는 영원성이고요. 불변성이고요. 선돌이나 돌탑과 같습니다. 돌탑 신앙에 내재된 사상적인 배경으로서 돌탑에 대한 원초적인 신앙, 몽골의 오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오방신의 개념을 수용한 도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촛불을 밝히고 답돌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불교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요소입니다. 이게 돌탑입니다. 사진만 그냥 보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특히 이 돌탑은 충청북도 영동 옥천 보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국수당 돌탑이죠. 양평군 강화면 성덕리에 있는 거죠. 여기 안에 이러한 새말이 있었는데요. 이 새말은 지금 어디 가시면 되냐면요. 그 양평에 가면은 양평 역사박물관 은행나무 있는 데 있죠. 거기에 가시면은 그절 아래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로 옮겨놨습니다. 예. 여기는 토말과 흙으로 만든 토말과 새말이 같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 성당에 가면은요, 막 철조망이 쳐져가지고서 들어가기 어렵죠? 이와 같이 돌탑 위에다가 예, 남근을 상징하는 이돌 세워서 실제 남근처럼 만들어서 그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금산 불이면에서 백세청풍요라는데 그논 가운데에 있는 돌탑입니다. 예, 이제 선돌입니다. 선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석이건 인공을 가한 것이건 인간의 의미가 부여된 큰 돌을 인위적으로 세운 것인데요. 대개 하나의 돌 기둥을 말합니다. 명칭은 이렇게 불려지고요. 여기도 역시 여성과 남성으로 상징합니다. 당연하겠죠? 뾰족하면 남성, 예, 둥그러가 네모나면 여근석이죠. 배가 불룩하면 여성을 상징하죠. 이것은 장승 문화의 복합성에 있어서 선둘의 장승 모습을 묘사 또는 선둘을 아까 장승에서 보셨다시피 막 혼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장승 할머니 탑, 할아버지 탑, 선둘 같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선돌이 장승으로 변하는 과정은 하신리인데요. 이 하신리에서 사실 장승이 원래 그 나무 장승이 세웠었는데요. 마을에 교회가 두르면서 그 신도들이 장승을 자꾸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가서 교회를 회방을 해야 되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그러지 마세요. 하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돌을 갖다 세워놓습니다. 그걸 장승화 시킵니다. 돌은 무덥석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많죠. 옛날에 장승백이나 연세대학교 이런 데서 나무장승 세웠을 때 이제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기능에 따른 선돌의 분류는 무덤선돌과 풍요선돌로 나눠지고요. 풍요선돌은 암석숭배선돌, 성기숭배선돌, 달숭배선돌, 거북신앙 관련된 거 이런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수호선돌로서도 의미는 벽사적인 기능과 수구마기 이런 것들로 나눠지게 되고요. 특히 여성 위주의 선사시대 풍요선돌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남성 위주로 변화가 되고 특히 경계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선돌은 거리째, 선둘째, 들뚝째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다 들뚝째라고 하는 것은 들뚤을 말하는 건데 들뚤은 타원형 또는 원형으로서 한 90km, 약 90km에서 100, 여기 100, 여기, 아니야, 90, 100근에서 150근 정도. 그러니까 60km에서 90km 정도 되는 원형으로서 달걀처럼 생긴 돌로서요. 들뚤들기라고 하는 성형식과 관련된 근돌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요게 이제 상신리에 있는 그런 선돌입니다. 요게 명문이 있는데요. 신야라고 하는 것은 중국 고사성어에서 나오는 풍요를 상징하는데요. 계룡산 너머에 논이 없는 지역입니다. 상신리라고 하는 것이요. 예, 지금도 가면은, 그렇죠? 이런 선돌들이 있고요. 예, 요것이 이와이대티산에는 남근이죠. 아주 리얼하죠? 예, 요것은 삼막사 여근석이죠. 우리 민속박물관에 오시면 요거를 그대로 복제해 놨죠. 예. 요것은 들뚤이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옛날에 그, 저기, 그 힘센 장사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지금도 여기서는 정월 대보름 날 들똑제를 지냅니다. 예, 그 농기를 세워놓고요. 예, 벽가래떼입니다. 마장입니다. 벽가래떼라고 하는 것은 집이나 헝겊 등으로 벼, 보리, 기장, 수수, 콩, 팥등 갖가지 곡식을 싸서 긴 장대에 매단 다음, 아, 숨 차죠? 우물이나 마당 또는 외양간 옆에 높게 세워놓은 풍요를 기원하는 상징물인데요. 뭐,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사진으로 보시면 됩니다. 1년 농사의 풍요를 미리 예측하는 거죠. 즉, 정월 대보름날 이 벽가래떼를 세워서 2월 초하루날 내리는, 즉, 보름 동안 지내는 우리나라 마을 신앙 중에서 가장 풍년을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여기 소위 점을 쳐보는 그런 민간 신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월 초하루는, 그러니까 정월 보름날 세울 때는 제의가 없는데 2월 초날 내릴 때는 벽가리한테 제를 지내죠. 근데 여기서 2월 초하루는 무슨 날일까요? 우리 세시봉 속에서. 지난 강의에서 우리 저기 정연아 연구관께서 24절기를 중심으로 강의를 했어도 그 말씀을 그냥 언뜻 지나가더라고요. 음력 2월 초라는 날은 무슨 날입니다. 즉, 정월 대보름이 우리 농경사에서 직접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그 어떤 그 대동의 의미가 있는 그런 그 명절이라고 한다면 실제 정월 대보름부터 농사가 시작되진 않아요. 준비하는 기간이죠. 근데 실제 2월, 음력 2월 초하루는 양력으로 3월이잖아요. 이때부터 농사가 시작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음력 2월 초하루 날 머슴돌을 시컷 풀어 먹여서 위로를 해줘서 머슴장에 가도 해가지고 이를 소위 위로 해줘서 이를 농사를 잘 지키게 해주는 명절인 거죠. 그래서 나이떡도 만들어 먹는 것이고요. 이때에 그 벽걸 때를 내리기 위해서 제를 지내는 겁니다. 예,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걸 때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는데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남도 서산시, 그다음에 당진시, 태안군 정도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지금 문화재 지정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데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죠. 낙가리떼, 유지기, 주저리, 노적, 뭐 여러 가지 불려집니다. 세우는 위치는 대개 우물가나 들판이나 이거 마을 입구가 아닙니다. 또는 마당이나 외양간역, 마을회관 등입니다. 마을회관은 최근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전라도 지역에서 지내지는 이 벽가리떼는 개인신앙 중심입니다. 자기 마을 집이나 우물가에 세웁니다. 그런데 충청도 지역에서는 마을 공동으로 모셔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미 2000년 전후로 해서 다 사라졌습니다. 진도 해남 지역에서 남았던 거지. 그런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충청도 지역만 남아있다는 거죠. 생김새는 소나무나 대나무를 장대로 이용하고요. 전라도는 장대에다가 볕단, 장대에 볕단을 감은 다음에 오곡과 목화송이 새끼줄 같은 거 또는 빗자루 같은 걸 매답니다. 그래서 그냥 나무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도는 거기에 삼방줄을 냅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금기상은 그냥 거기서 여기 그 화면을 좀 보시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정월 대보름에 이 벽걸이 때 세우냐? 바로 보름, 여성, 풍요, 달 이겁니다. 여기서 샘에 왜 샘에 세우냐는 것은 샘은 바로 농업용수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벽걸이 때를 도면화시킨 겁니다. 크게 보면 대와 소나무와 소나무가 생소나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게 돼요. 크게 보면 소나무와 대나무를 씁니다. 거기에 삼박줄, 동아줄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그 위에 오곡동자라고 한재다 하든지 아니면 집을 주제를 만들어서 거기다 오곡 또는 쌀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비가 얼마만큼 오느냐의 풍향을 점치는 겁니다. 이 정월 대보름부터 2월 초하루까지 보름 동안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그 해의 풍향을 점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죠? 왜 한지를에다가 오고 있어요? 스며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비가 그동안에 많이 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수나무처럼 농업용수가 풍부하다는 거죠. 비가 안 오면 미리 예측을 해서 물을 가둬두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형태를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대나무 형태를 보는 것입니다. 아까는 소나무 형태를 보는 것입니다. 왜 대나무와 소나무 썼을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우리나라 어떤 상징성 속에서. 자, 여기서 지금 볕집은 옷잎이 길어져? 옷잎 핀다고 그래, 가운데. 지금 오른쪽 것은 그냥 대나무예요. 근데 왼쪽 것은 가운데 이렇게 뭐가 있죠? 그게 집으로 옷을 입히는 겁니다. 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옷잎인 거죠?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사진으로 본 거죠? 이것은 이제 충청남도 인지면 야당인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이게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나가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건데요. 국무총리상을 받고 이 야당에서는 이 벽가리떼가 없어지고 현재 이 벽가리떼가 전승되고 있는 것이 서산시 읍내동에서 그대로 저기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어받아서요. 예,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보세요. 이 삼방줄이라고 하는 것이 집을 꿀때 끝물을 내는 건데 이게 용 비늘이에요. 용을 상징해서 하늘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정초 12지에서 진날, 용날이 언제 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풍요를 점치는 세시풍 속에 있습니다. 보통 7일, 8일, 9일 정도 와야 풍요가 된다고 그러죠. 1, 2, 3일에 오면은 용 가문다고 그러고요. 열하루, 열이틀에 온다면은 뭐 어떻게 돼요? 용이 넘어와서 싸움이 와서 여기 홍수가 난다고 그러죠. 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벽가리떼를 보면서 보시는 거고요. 예. 네. 우선은 보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것이 첫 번째 지 왼쪽에, 위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벽가 저기 여기를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것이 쌀이 보이잖아요. 이것을 쌀을 한재 싸는데 한 호비, 이거 호비인데 한 호비요, 두 호비라고 안 하고요. 최소 천석이요, 이천석이요, 삼천석이요, 또는 만석이요, 이만석이요, 삼만석이요 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내릴 때에 다시 이걸 보면은 비가 많이 오면 불잖아요. 그러면은 한 세오 반 정도가 돼요. 그러면 천석이요, 이천석이요, 삼천석이요, 사천석이요 하면서 태풍이요 하면서 쌀을 사방에 뿌리는 거죠.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내는 것이죠. 이거 이제 내리는 벽돌 때 제일을 지내는 건데, 벽돌 때를 내리기 전에 저기 풍우파들이 지진받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일을 지내는 모습을 두고 시작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왼쪽에 아래편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불어서 이제 불은 사진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고스레 하는 겁니다. 아, 태풍이요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아저씨가 지금 그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가만히에다가 섬에다가 뭐 지고 가죠? 이것은 이 벽가래 때를 내렸던 그 집을 섬에다가 담아서 그 동네 가장 부잣집 그 헛간에다가 놔뒀다가 그 이듬해 가을에 논에다가 거름으로 쓰는 겁니다. 왜 그런 가장 부잣집이다 놓느냐면은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부잣집에서는 많은 먹을 거라든지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유를 나누어 먹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그 하늘과 땅을 잇는 민속, 마을신 이야기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더 아마 좀 빠르게 막판에는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못 드렸는데요. 그 부분 저기 죄송하고요. 아무튼 마을신 이야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자연 속에 자연의 어떤 민속의 어떤 자연성을 의미하는 이런 하나의 강의 속에서 이 마을신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또는 경험이라고 하는 이런 축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왔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시절에 우리 이런 이 마을신이라고 하는 민간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미신이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요. 우리 조상들이 그 마을신 속에 있는 다양한 경험 속에서 어떤 과학적인 경험의 지혜를 그 경험에 축적되었던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의미를 재새겨 보시면서 이런 마을신의 이야기들을 미래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해서 적용시켜보고, 이런 것들이 융복합적으로 그 활용됨으로써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아주 그 미래의 그 밝은 희망찬 그런 하나의 그 미래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